Oh.
2022 굿보로 가자. 오늘 우리 진도 구민 여러분 뵈러 왔습니다. 진행을 맡은 오정혜입니다. 네, 오늘 첫 무대 우리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 여러분들의 힘찬 북춤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흡족하셨다면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실래요? 우와, 감사합니다. 예. 흔하디 흔한 북춤이 아니고요, 대지의 울림을 표현하고자 한 우리 국수호 명무의 안무로 구성이 된 북춤으로 여러분과 첫 인사를 나눴습니다. 굿보로 가자 사실 소문 많이 들으셨지요? 예, 한 다섯 분만 들으셨네요. 괜찮아요. 다섯 분 덕분에 이제 500명이 아시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최고의 무대만 준비한다는 바로 굿보로 가자가 여러분 뵈러 왔습니다. 그런데 진도에 오면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이렇게 우리 문화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때문에 진도에 오면은 마치 친정에 온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 박수의 온도부터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예 예 예. 저한테 주신 건 아니고 앞으로 이 무대를 채워주실 분들한테 주실 걸 미리 해보신 거지요? 예. 아마도 따뜻한 군과 또 군민이 하나가 된 화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노력 끝에 왔는데 제일 먼저 오늘 우리 김인수 군수님도 자리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디 계세요? 소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예 저기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이번 기회에 군민 여러분과 이렇게 뵐 수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진도군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게 많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계세요? 한번 뵐게요. 어디요? 아, 다 일어나 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대표로.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된 마음이라면 진도는 최고의 세계 최고의 진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잠시 후에 그 모습마저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무대는 절대 가인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팀이에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일컫잖아요. 근데 그 가짜에 노래 가짜를 더해서 세상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고 하는데 아까 리허설 보니까 이미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절대 가인을 제가 소개하기 이전에 저 혼자 소개하면 좀 그래서 그 저랑 함께 진행을 맡는 친구가 있어요. 좀 사이즈는 작은데 참 귀여운데 저랑 이렇게 전국을 돌고 있거든요. 2004년도부터 19년째 굿보로 가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직까지 19년째 집을 못 갔어요. 예, 여튼 그 친구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디 갔나 우리 샘돈애기 어딨어? 어딨지? 박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민연을 맞아서 여러분 저와 함께 진행 맡은 샘돈애기입니다. 격하게 반갑, 네. 여러분 뜨겁게 맞아주시지요. 아이고, 언제나 귀엽기도 하고, 요새 요 정도 사이즈의 반려동물 다 갖고 계시지요? 예, 네. 저희 굿보로 가자의 반려동물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우리 호랑이! 네. 예. 네. 이 친구가 작년까지는 사자였어요. 네, 올해는 이민년이라 올해만 호랑이입니다. 네, 근데 이 친구 눈이 높아가지고 이 관객을 보는 눈이 높아요. 그래서 신이 나면 저절로 춤도 추는데 흥이 안 나면 그냥 주저앉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엉덩이가 하늘로 치솟네요. 네. 자, 그러나 저러나 내가 방금 절대 가인 소개하려고 그러거든. 누구라고? 김보라. 유성실, 유현지 이 세 사람이 하는데 첫 곡은 만선이요, 둘째 곡은 강강술래요, 셋째 곡은 나나니 타령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흥겹게 맞아주시고 특히 진도는 보배섬으로 알려진 이유가 예술인과 또 문화인이 엄청 많이 배출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진도의 예인, 예인의 진도라는 타이틀로 우리 무형문화재분들을 많이 촬영해 오신 이진한 작가가
사진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인생 사진관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어서 진도 다시래기 우리 김혜선님과 보존의 여러분들을 준비합니다. 이 새 무대 여러분 마디마디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이쉐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절대 가인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희 절대 가인이 이 진도에 처음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연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들으신 곡은 만선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원래 전통 소리 중에 만선 풍장 소리가 있지요. 그 소리를 만선에
꿈을 꾸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절대가인만의 색깔로 바꿔서 불러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제 좀 잔잔하고 아름다운 곡으로 열어드렸다면 다음 곡은 좀 같이 함께하는 흥겨운 곡으로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이제 남도의 대표적인 민요이죠. 강강술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저희 절대가인보다 여기 계신 이 진도 분들께서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저희 절대가인이 서울에서 제가 왔는데 여기 진도 여러분들께서 더 잘하실 것 같거든요. 함께 같이 돌지는 못하지만 함께 노래로 받아주시고 또 함께 손짓으로 함께 하시면서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강술래 한번 연습으로 받아주실 수 있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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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고 좋다 잘한다 예쁘다 으이 너무 잘하시네요. 주기 척척 맞습니다. 그러면 강강술래 함께 해볼까요? 제가 어시고 하면 힘차게 좋다로 받아주세요. 어시고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대나 같이 밝은 달아 절대가인 들어가니 대모 날짱 열어주려 움직임 움직임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동대문에 들어가 움직임 움직임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동대문에 들어가 움직임 움직임 문 열어라 덜커덩덩 열렸다 아 얼씨구 얼씨구 강강술래 깊은 마당이 높아나지게 강강술래 날이 좋다고 날맞이 놀면 강강술래 하기 좋다고 달맞이 놀까 강강술래 6월 유두 7월 맥주 강강술래 8월 추석이 다 넘어간다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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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저희 강강술래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남생한 노라라 개구리 타령 손치기 발치기가 저희가 같이 이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번 움직이면서 해볼까요? 시작! 남생한 노라라 졸래졸래가 잘 논다 어화색이 저색이 보고 남생 노라라 익사 적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점주 때 아랑도 뜨자 잘나무 초야 내 젓가락 나무 접시 구갱개 개골이 개골초 황주가 내 왕개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파를 뜨뜨 꺾고 미나리 황죽을 더듬어 양어라디야 3대 독자 외아들 병이 날까 수심인데 개골이는 뭐 나로 잡나 유아들 깨어진데 대비 먹일라 잡었네 양어라디야 손치게 하세 손치게 하세 다같이 손치게 하세 손치게 하세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차기 발차기 발로 친다고 발차기 남산의 북산의 백녀시 백녀는 열시구 연애비 공할 뚝 따먹고 연애비 한테로 장계가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차기 발차기 발로 친다고 발차기 남산의 복산의 백녀시 소금장씨 연예비 아. 연예비 공할 뚝 담았고 연예비 한테로 장계가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차기 발차기 발로 친다고 발차기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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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셨나요? 흥이 나셨으면 박수를 위로 한번 쳐볼까요? 더 흥이 나시면 일어나셔도 되고요. 저희 다 같이 마지막 곡으로 나나니 타령하며 불러볼게요. 여러분 박수 치면서 함께 해주세요. 나나나나 요령해야
아이 다시 얘기하는 상관없지 뒤에 정하니요? 맞아 맞아. 자, 우리 그 의사 사당을 모셔놓고 한번 놀아보더라고. 자, 그러지. 여기가 어딘가? 아이고, 영감은 그것도 모르고 따라 왔어? 아니, 누구정도 없는 놈이 여기가 어딘지 어찌게 할 것인가? 여기가 어디냐면 다시리게 하는 상가 제천이구만요. 올체가 다시리게 하는 상가 제천이요? 예. 그럴 거이세. 예. 어이야. 예. 자네나 나라 안 처음 아닌가? 그러지라. 오래간만에 만나실게. 예. 우리 도구대 춤을 한번 추어놓으세요. 예. 야, 춤추다가 해빠꼈네. 나는 밑빠져 죽겠어. 그럴 것이지. 예. 우리야 춤만 출 것이 아니라 자네 노래도 안 잘하는가? 자네 노래를 안 잘 한번 해보게. 아이고 영가. 예. 나는 친정에서 해보고 한 번도 안 해봤어. 뭐지, 친정에서 해보고 안 해봤어? 예. 그런 소리 말고 떠듬떠듬해서 한 자를 해보게. 아이고 영가. 예. 그러면 영감이 먼저 한 자리 하시오. 또 나 먼저 하라고? 예. 할 거 이제. 에라 요년 가시나 밥차례기 이로 어디 걷지 말아라 어딘다 자네들께 물찬 제비같이도 이쁜가? 아이고 영감은 앞도 못 봐서 그걸 어떻게 잘 알아요? 어야 이 사람아 생각을 해보게. 내가 앞을 못 봐도 짐작은 하겠니? 해는 뜨겁게 삘간지 알고 그러지라. 밤은 캄캄하게 꺼만지 않은데 어째 내가 자네를 모르겠는가? 그 안에도 자네만 보면 그냥 쫙쫙 들러붙고 이 안으로 그냥 푹 하고 들어가고자 뭐. 그러니 그 물찬 제비제 멋인가? 참말로 우리 영감이 참말로 좋아. 아야, 어야. 야. 지금 웃는가 우는가? 아, 영감 나보고 예쁘다 그러는데 웃지라. 참 그 웃음 여러 놈 자빠지겠다. 어야. 야. 그건 그렇고. 예. 근데 자네 상고딸이 언젠가? 어메, 이것도 내가 서방이라 들었고 사는 내가 미쳤는지. 아들이야, 아들이야. 뱃속에 들은 날짜도 몰라요? 가만있어. 아니, 내 속이 없는 것을 내가 어찌게 할 것인가? 그럼 내가 날짜를 한번 세보거라. 주마하고 한장을 노리시네요. 영감하고 10분. 어메, 어메, 뭐 그런 거 보고 멋있게 오래 걸린가? 11달하고도 반달. 뭐, 쌩 눈이 떠질라가네. 11자라고도 반달? 예? 워메 워메 안에서 고라부러 같다 고라부러 도끼야 같다. 자네한테 물어본 내가 미친놈이지. 어야. 예. 그러나 저러나 우리 요 새끼 뱃속에서 잘 크라고. 예. 나 요 자장가 한번 불러봐야 쓰겠네. 그러시오. 그래. 둥둥 강아지 하이 하라 둥둥 강아지
동동동동 동동동 동동강 물에 빠진 강아지가 물속에서 나오는데 밥 한 통을 다 먹는다 동동 강아지 동동동동 동동 강아지 아이고 워메 세바다 영감 참말로 잘하요 워메메 칭할 일이었네요 어야 예? 그래도 우리 새끼 안 나왔어도 요놈 나왔다 하고 예? 나 요놈 골격이나 한번 달아봐야 쓰겠네 그래 보시오 영감 말 달아보시오 예. 칭할 일이네요 말 달아봐 가만히 있게 얼째 여기서 두상이고 왔다 이놈 두상 매줄 때가리만 주로 좋게 생겼다 얼째 이놈 또 눈이고 왔다 이놈 눈먹게 동지섣다 얼어주고 말룽 왔네 얼째 여기서 또 입이고 왔다 이놈 입도 쫙 찢을 것이 크면 술 무지하게 퍼먹었다 얼째 이놈은 배꼽이고 그놈 배꼽도 요강 꼭지밭으로 좋게 생겼다 얼체 이놈이 내려갈수록 연평대 조개잡이 덧대밭으로 탁 걸려야지 흘러 내려가보면 내 신세는 낭패다 암 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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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영감 그 뭐시여 영감이라 마나 허리 우고로는 나 타겠고 허리 밑으로는 자네 타겠으니까 영락없이 꼭 헌정해가 세종에 나왔네 오면 그래 나 닮았겠어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이렇게 막 두드려 싼고? 허사님 예. 자 그럼 너 이승은 댁에서 예. 개가 새끼 날라간다고 정문 좀 하러 오라는데 어떻게 하실래? 개가 개 새끼 난다고 정문하러 오라고? 허사님 개 새끼 난다고? 어이, 많이 벌어갖고 참 벌어먹는 팔자도 더럽세 사람도 아니고 개 새끼 난다고 나보고 정문하러 오라고 암 가야지 가정하시오 상고딸도 대고 했을게 한 푼이라도 벌어서 미역대가리라도 사서 두 다리고 석 다리고 푹 가서 먹여야지 맞았으라 맞았어 먹여야지 예? 어이야 예? 저 걷는 말 이세군 때서 갱아리 새끼 난다고 나보고 정문하러 오라는가 영감 보구라 예 그랬어 하여튼 내가 정문하러 가야 될게 멋있잖아 갖고 오게 예 내가 있어 예. 간디 정문을 하러 가기는 가는디 참 껄쩍지근한 것이 있네 아이 뭐시 또 껄쩍지근한 것이 있어 내가 모르게 몰라도 요새 뒷골 죽놈이 들라 날라가는디 그놈이 얼마나 우멍한 거 아니 동네 지산 날짜는 다 알고 댕기고 동네 혼자 사는 과부 냄새는 슬슬 다 맡고 댕기고 자 썩은 고목나무에 여자 코정이만 걸어놔도 침 질질이 환장한 놈이 있네 옛말에 십벌 지목이란 말이 있어 십벌 지목은 뭔 말이다 너? 그게 뭔 말인고 아니 예. 열 번을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 말이여 아이고 예. 영감 열 번 아니라 백 번을 찍어도 나는 탁 서갖고 안 넘어갈 테니까 암만 그러지 그는 염려는 말고 그러지 자 하룻밤 타고 와도 좋은 게 돈이나 많이 벌었죠 예. 뭐지 하룻밤 자고 와? 예 뭐지, 하룻밤 푹 자고 있어. 하룻밤 자고란 것이 껄쩍지근하다요. 어야? 예? 나 가기 전에 요놈 개 잘 팔라고 개 타령이 난자라고 했어. 그래시오, 그래. 개사 가게, 개사 가게. 아야! 예! 아야! 야! 자네 어디 갔다 오는가? 나라! 저기 앞에 가서 오줌 누고 왔어. 오줌 누러 갔다 왔어? 예! 어딘지 가지 말고 노래하는 내 첫째가 꼭 섰게. 예! 어디 가지 말어. 예! 기계, 개, 기야! 기계 기계
없네. 와야! 예! 야! 어디서 대답한가? 자네 이제 또 어디 갔다 오는가? 나라. 응. 저기 가서 뒤를 일 보고 왔어. 뒤로 똥 누러 갔다 왔어? 예. 자네 참 딴 사람들아 틀린 데가 있네. 뭣이 틀려? 요 사람들도 다 할 것이네 속 있으면. 딴 사람들은 똥 오줌을 한꺼번에 싸는디 자네는 한번 부를게 오줌 누러 갔다. 또 한번 부를게 똥 누러 갔다. 도대체 그 군향이 어째 된 군향인가? 핫다 영감도 답답하여 그려. 아 오줌은 앞으로 나오고 뒤로 일보는 거는 뒤로 나오는데 날 보고 어쩌라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이제 참 그 군향 미하게도 생겼네. 뭐며며 지갈. 어야! 예? 나 이제 갈 것인께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집 잘 보고 있게. 예, 영가 하룻밤 자고 와도 좋은께 돈이나 많이 벌어. 나도 그런 거 샀네. 가네. 서방님 정말 하루 편안히 가시오. 오냐 나는 간다 뜨는 자리 거라. 해냐 가시면 어느 시절에 올래요. 암기에 올 구원을 나는 모르겠네. 아이고 답답 아이고 답답 서른 정아 참아 사랑 못 살겠네. 세상을 어찌 살까 있어요? 어야 나 가네. 아이 버는 거 살라고 이 집 댕기던 거 그랬지. 그나저나 이 뱃속에 새끼 잘 크는가? 아이고 당신 닮아서 도사 닮아서 도사 돼. 그럼 그래야지. 응 맞아. 남을 거요. 응. 그런데 두고 보게. 예. 자, 저 눈누멍이 좋게 생긴 사람들이 천지가락인데 해필이면은 저런 당달 봉사를 따라서 사는가? 아이고 그러게 당신. 눈이 있지 않소. 밤에 봐도 에? 내빛. 아이고 아이고. 낮에 봐도 내빛. 그러지. 이삐삐 내빛. 그래도 이쁜데다가 이갈라고. 아야 놈들 다 보고 있어. 그래서 못 써. 에? 그러지 말고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도구대 춤이나 춤 놀아보세요. 그러시죠. 자. 가만히 있어. 뭐 욕도 못 하고 여 환장했네. 하셔. 가있어. 예. 뭐 남자 냄새가 난다. 어따 영감들. 아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뭔 남자 냄새가 난다고 그러셨어. 응. 아니 그것도 재수가 없을라니까 쎄 빠지게 하고 있는데 개 새끼 나버렸다 할게 그냥 돌아와 버렸네. 어며 그럼 돈도 하나도 못 벌고 그냥 그러지, 왔어. 그러지 응, 그러지. 원래 들어갑시다. 들어가. 하이게. 아이고 들어가. 가. 원래 큰일 났네. 무시탁 뭐다 내 웃으요?
재밌으니까 웃어요. 멋이 다 걸린다요. 옳지, 여러분 잘 걸렸다. 옳지. 요거 신안이냐? 맞아요. 왔다, 이놈 꼭 사천이 사는 균형이신 같네. 그러니까 옳지, 이 죽놈신 말 아니냐? 맞아요. 아이고 영감. 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산기가 있어서 저 그놈을 약방촌이 왔다 가면서 신발을 모르고 바꿔신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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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기가 있으니까 예. 약방이 왔다 가면서 신을 밟고 신고 갔다 이 말이지. 예예예예 거짓말 거짓말 옳지 여러 죽놈 재삐기만 재삐라 거짓말 재삐기만 재삐면 다음에 때 누처리로 누구냐 팍 쓰셔서 내 눈하고 똑같이 만들란다 이 말 여러분 어디가 있냐 야 재삐마 재삐 재삐마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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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디? 어디야? 아이고 매야! 아이고 매야! 아이고 매야! 아이고 매야! 아이고 매야! 원해 나 죽네 아이고 아이고 영가! 두드러 볼 수도 없고 어찌게 할까요? 가니까. 아이고 어째 자네 배가 아픈가? 예 영가. 예. 엄마 내가 배가 이렇게 아픈 거 보기 산기가 있는가 없어? 옳지. 그러니까 영감 여기 앉아서 청문 좀 하시오. 아이 그러지 그러지 아까 개새끼 나무로 닦게 못한 청문 여기서 하려네. 예. 가만히 있게. 가만히 있게. 아이고 나 죽네. 자네가 딸딱 말고 새끼 나 놓게. 가만히 있게. 우엄에 할 일이 많은데. 가만히 가라. 이거 보통 징할 일이 아니네요. 가만히 있어. 아! 내 새끼야 좀 가. 아! 내 새끼 좀 가. 삼천 도살천 헐배 죽은 덕신은 과부발다 몰아놓고 과부은 덕신은 허리비발다 몰아내 총각 죽은 덕신은 처녀발다 뽑아놓고 처녀 죽은 덕신은 총각발다 몰아내 동지서 딸 남의 아내 딴의 딸 부활이 터져 죽은 귀신 떠먹고 물러가고 나도 먹고 물러가라 동해 동방천지 귀신 너도 먹고 물러가 사이에 서방천지 귀신 너도 먹고 물러 다음에 남방천지 귀신 너도 먹고 물러 북의 북방천지 귀신 너도 먹고 물러가라 천성이 부족하야 오방떡이 사는구나 백태아리 꽃장 말아 달만 세면 내 것이다 어째 자네 새끼 낳는가? 아이고 배야 원해 나 죽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새끼 낳았어 안 낳았어 아이고 영가 네. 새끼 안 낳고 나 죽었어 원해 죽으면 배야. 안 되지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엄마 죽으면 안 되지 원해 안 죽으면 안 되지 가 새끼는 자네가 너 키우면 내가 될 수 있을 것인게 에이야 에이요 그냥 아이고 배야 낳았는가 안 낳았는가 낳았어 낳았어 애기 낳았어 애기 낳았어 낳았어 애기 낳았어 애기 낳았어 애기 낳았어 애기 낳았어 호랑이가 어디 갔는지 아이고 아이고 우리 호랑이 아니 뭘 찾는데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거리는 거야 어? 뭐라고? 아 선녀가 나온다고? 아, 여기 선녀 다 계시는데 여기 봐봐 여기 다 이 선녀 말고 다른 선녀? 어 그래 조금만 더 찾고 있어봐 예 예 여기 이 진도 다시래기를 보니까 야 정말 이것이 바로 진도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배워서 이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요. 이 진도 맛, 그 깊은 그 맛을 만나려면 진도에 와서 여기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지 않으면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진도 다시래기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실래요?
예, 바로 그렇게 진도를 지키고 계시는 예인 여러분들을 인생사진관에서 만나셨고, 또 앞서 우리 절대가인의 무대에서도 어디서는 이렇게 한번 하면은 좀 쭈삣쭈삣 하시는데, 뭐 이미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추임새며 모든 가락이 몸에 배어있는 분들이라 참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 호랑이가 이렇게 애써 찾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굿보러 가자 요맘쯤 되면 누군가 내려옵니다. 선녀가 내려온대요. 우리 호랑이 말이 그래요. 예, 우리 맨 처음에 북춤을 선보였던 우리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분들이 지금 부채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보고 나서 왜 그런지 한번 느껴보시죠.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가자, 가자.
어떻게 제 말이 맞죠? 그럼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유, 우리 호랑이 또 이제 따라갔나 보다. 어디 갔나? 아이고, 어떻게? 어? 따라가겠다고? 안 돼, 안 돼. 아이, 우리 굿보러 가자 왔는데 어디 가면 안 되는데. 알았어. 이 친구가 이 처녀들만 만나면 마음이 콩닥콩닥 뛴대요. 근데 얼만큼 좋았는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봐. 말은 못하니까. 아이고! 아! 예, 흥이 주체가 안 되네요. 이럴 땐 풀어야죠. 뭐라고? 진도에 왔으니까. 아, 한번 여쭤볼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진도에 왔는데 자기 한번 춤 한번 추게 해달래요. 예. 그러면 춤 한번 추게 우리가 같이 노래해줘요. 여러분, 전 이 애국가, 제 2의 애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도아리랑을. 우리 박자 없이 손박자만으로 한번 같이 할까요? 예, 불 한번 켜주시죠. 객석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닿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닿네. 문경 세제는 웬고국인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난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닿네. 아리랑 응응 아라리가 닿네. 청청 하늘에 잔별을 두고 많고 이내 가슴 속엔 수구심도 많다. 다 같이요. 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닿네. 아리랑 응응 아라리가 닿네. 저기 가는 저기로 가 말을 물어보자. 우리네 가를 길이 어둠맨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닿네. 아리랑 응응 아라리가 닿네. 만경 장파에 둥둥둥 뜨네. 어기야 차야 되어라 노르르 저 신나게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닿네. 아리랑 응응 아라리가 난네. 감사합니다. 예. 야, 진짜 이 노래가 맛있다라는 표현을 진도에 와서 제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정말로 멋을 알고 흥을 아는 분들이십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진도가 자랑하는 우리 진도 씻긴 곳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박병원님과 진도 보존의 여러분들이 함께 준비를 하시는데 사실 망자의 원언을 천도하고 또 달래주고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 씻긴 곳을 보면서 외국인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힐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별을 슬픔에 잠겨있는 게 아니라 사실 살아있는 남은 자들을 위한 것이 씻긴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도 씻긴 곳을 저희와 함께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대노름 떼이루 여러분들이 넉넉한 만남으로 여러분 만나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가슴이 확 펴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주옥님과 노름맞이 팀이 허튼 매도지 허튼 가라 그리고 좌우나졸이라는 곡으로 여러분 멋진 무대로 안내할 겁니다. 마디마디 또 한번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으시구 가자. 갑시다. 넋이 넋이로세 이 노기에
아니요. 한국가 너에게 연애야 싶으네 넋이더냐. 근옥도 아니로세 나진 초모더마 명동시 주나추도 영우롱 열록시 녹시 조조이 몰랐더니 오늘 보지 녹시로세 본인 조조이 몰랐더니 오늘 보니 오니로세 신인 조조이 몰랐더니 오늘 보니 신이로다 시키시나 천두왕님 신업버서 걸어놓고 맑은 자동 나라유 어둠 길은 밝아 가고 밝은 길은 넓아 가고 구분 길은 평질대와 구만 신선 대야 가서 왕용나 땅 뒤에
목적 하령당 봄목 꿈치
18강으로 하강봉 Ah!
오늘 진도의 장날인가? 웬 사람들이 빈자리 빼고 꽉 채웠네. 아니 뭐를 잔치 열렸어? 잔치 열렸어? 하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걸 보니 오늘이 참 좋은 날은 좋은 날인가 본데, 이런 좋은 날에 이 엿장수가 빠져야 쓰겄어? 해서 이 엿장수가 한번 엿을 바라보러 나가는데 장날을 달아놓고 엿을 한번 바라보는 것이었다. 엿사시오 형! 어디 가세요 사구령? 샀네? 아니 이런 거는 웃지만 말고 좀 배워요. 아니 얘가 엿을 사는 게 그냥 다들 오물오물 잡수시고 공짜로 드리니까 맛있지롱. 예, 아니 혹시 못 받으신 분들 계셔? 어디 어디? 그것이 팔자요. 어째서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뭐 그 받는 사람. 아이고 갑자기요. 아니. 아이고 이거 자네는 저 용주골 사는 도리 퍼나돌이 아니여? 자네는 저기 용천골 사는 응. 채기 가위치기. 아이 그렇지. 반가워요. 아이고. 그나저나 퍼나돌이 그간 저 별일 없이 잘 지냈는가 모르겠네. 별일. 아이 그러지 말고 좀 자세히 좀 한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털어놔 봐. 어이, 뮤직 큐. 어? 어이구, 어? 허리 넘어가고 결국엔 헐시고 뒤통수까지 맞는 사람. 네, 빈털털이 알거지가 돼버렸구나. 아이고 그러니까 헐 줄 아는 거라고 이 퍼나두리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대 그 못된 큰 나라들 때문에 빈털털이 알거지가 됐다. 그뿐만이 아니여. 아이 또 있어. 또 뮤직 큐. 또 뮤직 스타트. 멋지고. 백성들이 이 방에 땅 적셔가며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 놓으면 욕심 많은 양만 놈들은 자기 입속
챙기기 바쁘니 이속 챙기기 바쁘니 이 나라가 얼씨구 이 번화 공방대처럼 얼씨구 갈직자가 되어 저저저저 갈파 갈파 아이고 나 그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번화돌이 얘기 들은 게 그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가늠을 할 수 있겠구만 그려. 안 그래도 그놈들 그냥 내가 아주 속 시원하게 볼기짝이라도 딱 하고 때려주고 싶구만 그려. 못 때릴 거 뭐 있어? 아니 어떡해. 마지막 뮤직 큐. 어이 얼쑤 이 번화를 그놈들 볼기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때리면 되지. 아하, 그런 게 고놈들 볼기짝이라 생각. 엄니가 네가 떨어뜨린 게 머리를 극적극적극적한다. 세상에, 아니 고놈들 내 속 시원히 그냥 똥구멍이라도 탁 하고 파갖고 그놈들 그냥 혼내주고 싶네 그려. 아이고 저 없는 벌한테 왜 그려? 아니 그래도 우리가 어떤 민족이여? 힘들어도 힘들어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우리가 바로 오뚜기 같은 민족이 아니여. 그렇지. 이렇게 힘들수록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옳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왕 이사 여기까지 온 김에 오늘 진도서 참 좋은 구판이 열렸다고 함께 네.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서 구신 앞으로 갑시다. 그래요? 응. 그럼 이 번화돌이가 가서 한판 신명나게 놀아줘야 쓰였구만. 자, 가세! 굿바로 가세! 아이고, 왼발, 아이고, 왼발. 사람이 만나 왜 이렇게 박수 소리도 없고, 아이고, 왼발. 얼른. 왼발. 저기, 왼발. 누구요? 왼발. 아이고, 저 갈 길이 멀다. 황성산은 저기 황분산이 맞으셔. 아이고. 앞도 안 보이는 양반이 잘 올라온다. 아이고 분사님, 아이고 황분사님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시오 그리야. 아이고 자네는 저기 용천골 사는 치기치기 가위치기 아닌가. 아이고 귀도 밝으셔라. 아이고 목소리를 듣지 아니고 용주골 사는 도리도리 번화도리도 있구만. 어머나 귀도 밝고 그리야. 아니 그나저나 황분사님 여기까지는 대체 어쩐 일로 나오셨어? 그 진도에서 좋은 굿잔치가 열린다고 거기 구경 가는 길이 있어 그려. 앞도 안 보이실 양반. 나는 마음으로. 아이고. 알았어. 그러면 우리도 시방 진도 가서 굿판 열리는 거 보러 가는 중이니까 우리 봉사님도 함께 우리랑 가십시다. 아이고 그렇지. 자, 그러면 다 같이 진도로 출발. 어이, 캔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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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
어쩌지 깜깜한데 우리가 마르는 사이에 벌써 진도를 도착을 했는데 네, 그렇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인사만 하고 들어가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해서 여기를 찾아주신 우리 진도 군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실란지 우리가 예전에 잘 쳤던 그 점이나 한번 봐드리거나. 아이고 아이고 좋죠. 박수 주세요. 박수 박수 박수. 자 그러면 어찌하면 잘 먹고 잘 사실란지 점이나 한번 쳐드리세요. 그리 힐세 뭐라고 나왔는고 하니 수타 수타 수타타 수타 수타 수타타 그렇지. 짜장면 면발도 아니고 그게 이 사람에게 그런 말이 아니고 잘 들어보시오. 손수 손수 때릴 타 때릴 타
양손이 부딪혀서 박수를 치면 복이 오고 건강해지면 건강해지면 수타타 수타타 박수를 사정없이 때리면은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 만사형통하시고 만수무강하신다는 그런 좋은 점괘가 나왔어. 아니 아니 이렇게 좋은 건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손님 여러분들하고 같이 외쳐보는 건 어떻습니까? 아이 좋지.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오신 우리 어르신들하고 다 함께 수타 수타 수타타를 힘차게 한번 외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수타 수타 수타타 한 번 더. 수타 수타 수타타 박수도 치면서 우리 어르신들 마음 아프지 마시고 몸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요. 아이고 곧 다 끝나갔어. 어여 구경하러 갑시다. 급보로 가세. 하이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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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잘 쉬고 쉬고 들어가요. 작년에 왔던 엿장수가 죽지도 않고도 안 돼.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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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잘 쉬고 쉬고 들어간다. 꾸르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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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르꾸르
황해도 이북에 이름하여 김남봉이라는 사내가 있었는데 아, 이 사내가 귀골이 장대하고 얼마나 멋있던지 길을 지나갈 때면 그 옆에 있는 꽃들이 한들한들 춤을 추고 그 꽃향기 진동하여 이곳 진도까지 내려왔던가 보더라.
지금 좀 전에 했던 이 노래는 저기 저 북녘당 황해도 노래 김남봉가라고 하는 노래인데 여기 우리 진도 이 남쪽에 분들에게 한번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고향은 진도입니다. 저기 지산면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굿보러 가자 올해 마지막 공연이 진도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또 여러분 뵙고자 달려왔습니다. 예. 다음은 진도에 왔으니까 판소리 한 대목 해야죠. 그렇죠? 네. 예. 수군가라고 하는 노래인데 수군가는 왕과 신하에 대한 그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어느 날 그 수궁에 살고 있는 왕이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맨날 연애가 펼쳐지고 업무가 과중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갑자기 성인병이 걸린 거죠. 성인병이 잔치가 많아서 뭘 엄청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근데 지나가던 그 도사가 이야기합니다. 왕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토끼의 간이라고 합니다. 있던 신하 밑에 있던 신하가 어찌됐건 자기도 출세도 해야 되고 왕의 마음에 한번 싹 들게끔 하려고 육지로 토끼를 잡으러 가죠. 토끼 그냥 잡힙니까? 토끼를 꼬드겼죠. 너 우리 수궁 날아가면은 검찰총장을 시켜주겠다. 집도 주고 절도 주고 돈도 주고 그냥 너를 최고의 대우로 해줄 테니 우리 수궁 가자. 그래서 수궁에 데려와서 꽃에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영덕전이라고 하는 그 대궐 앞에 문 앞에 딱 내려놓고 이제 별주부는 들어가서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예, 잡아왔습니다. 어서 빨리 잡아드리라고 하니까 이제 이 두 나졸들이 이 토끼를 그냥 막 잡아드리려고 하니까 오 분위기 이상하잖아요. 나 토끼 아니라고. 나 개다. 나 소다. 나 말이다. 하면서 토끼에 이렇게 주고받는 실랭이가 있는 노래입니다. 좌우나졸이라고 하는 대목인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요 별주부 영덕전
어떤 너른 뜰 공손히 복지하야 이었자오되 세상 말리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요 용암이 반기어서 그래그래 수궁 말리는 잘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하고 다녀왔는고 네 토끼를 생금하여 골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그래 그렇다면 어서 빨리 토끼를 잡아드리도록 하여라 하고 염을 내려놓으니 좌우나주 금금모주 우리 술렁우 일시에 내 따라 토끼를 내워쌀지 지난 말리 장성사드 사냥 싸움에 맞춰사듯 첩첩이 둘러쌌고 토끼들 입대 잡는 고동 영문 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귀를 꽉 잡고 네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막혀 벌렁 내가 개요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상복 따름 너를 잡아 약계장도 좋고 그리워 네 건을 내요 오게 탕다리 먹고 네 껍질 벗겨내어 잔량무가 깔게 되면 어혈내동 혈담에는 만병해출의 명약이라 이강까지 돌아가자 아이고 내가 캐도 아니야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내가? 소! 송아지야 신호나 먹고 니뿔 빼어 활도 메고 니가 죽은 백변에여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동어 주문 걸음을 허리 버릴 것 없나니라 이 송아지 몰아가자 토끼가 생각으로니 날도 죽었구나 아이고 내가 소도 아니야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 돼야 될까 내가 무엇이 돼야 될까요 나 성아지요 망아지요 천리마로다 서망 호백금도 조금 뼈사셨으니 너를 살지 몰아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천금사 아리 주려 들거라 우 토끼를 결박하야 발그란 주장대로 찔러 들어내니 토끼 할일 없어 아이고 이거 무엇이야
사방이 탄 것이 그것이 무엇이다냐 이놈아. 그거? 그게 우리 수궁 남녀라고 하는 것이다. 원다이 급사랑을 맞을 놈은 안 며 두 번만 다가들면 옹뚜리 뼈도 안 남겄다. 토끼를 결박아야 염덕전 너름들 통대기체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진도가 낳은 예인입니다. 김종님과 노름마치의 무대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문화재청과 국립무용유산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과 진도군이 주관해서 저희가 함께한 국보로 가자, 국보로길 참 잘했다 이런 것만 다시 우리 모두에게 한번 박수 주실래요? 예, 일상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말 그대로 우리 문화가 주는 넉넉한 여유 속에 계시길 바라는 마음, 저희가 드리고 싶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도 오길 참 잘했지요? 예,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진도 국민 여러분, 우리 전 출연자 여러분 단 한 분도 가시질 않았어요. 이 무대를 꾸며주셨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자 이제 무대가 정리가 되고 커튼이 올라가면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보배섬이라는 말이 전도 그렇고 후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진도인 것 같습니다. 진도가 낳은 문화예술인이 세계 속에 한국을 빛내고 있다는 그 자긍심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꼭 간직해 주시고 언제든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진도군은 최고다라는 말을 꼭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 무대를 채워주셨던 전 출연자 여러분 다시 모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을 맡았던 샘 도내기 호랑이 기억하시죠? 그 호랑이부터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일 최민기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연을 만나서 올해 호랑이로 거듭난 우리 샘 도내기, 자 어떤 모습일까 한번 보실래요? 예, 짜잔! 이분들이십니다. 예. 자, 우리 무용의 진수를 보여줬던 우리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 여러분들이십니다. 힘찬 복춤과 아름다운 부채춤을 선보였었지요. 한국문화재재단 예술단에서 연주를 맡았던 연주자분들과 그리고 강대노름 떼이루, 네, 넉넉한 만담으로 우리에게 여유를 주셨지요. 고맙습니다. 자, 절대가인입니다. 김보라, 유성실, 유현진님. 방금 무대를 마친 김주홍 대표와 노름마치입니다. 우리 보물이죠. 진도 다시내기 보존의 여러분들이십니다. 진도 씻긴꽃 보존의 여러분들이십니다.
일어나 우리 가슴을 울리던지요. 네. 그리고 진도 다시렉의 김애선님, 진도 시킨 곳의 김병원님 두 분 같이 모시겠습니다. 많이 쑥스러우셔서. 2022 굿보로 가자. 우리 진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 저희 꼭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